시간이 됐네요. 자, 우리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중개사법이 끝나요. 법이 끝나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요, 뭐, 저거 우리 해야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고, 그리고 그, 그러니까 다음 주가 4월 마지막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 주에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다루도록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기본서는 여러분들 꼭 가져오십시오. 왜냐면 이제 기본서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여기까지 뭐 여러 가지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서는 가져오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집을 이제 원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요약집을 가지고 이제 그 5월부터는 아마 수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약집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요약집만 갖고 수업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까지 하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을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 있죠? 예, 그래서 기출문제집 가지고 오시면은 기출문제 같이 풀고, 아니면은 기출문제가 아닐 적에는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기출문제 말고 뭐 문제집을 하나 따로 내든지 뭐 해가지고 같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수업을 할까 합니다. 자, 242페이지 보면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자, 242페이지 다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인중개사협회는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법 이제 41조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그 41조를 한번 보시면은요, 41조 1항, 자, 거기 보면, 우리 법에는요,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협회의 이름은 여러분들 정식 협회의 명칭은 공인중개사협회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협회다 보니까 얼핏 우리는 공인중개사가 협회에 가입하는 걸로 생각해. 근데 협회는 공인중개사가 가입한다. 개업공이 가입한다. 예. 근데 문제는요, 이 개업공에는, 여러분들, 개업공들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공인중개사 맞죠? 그런데, 부칙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칙개업공인중개사는 이 공인중개사협회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그러면 부칙개업공인중개사가 협회 가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거기 가로 열고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하고 가로 열고 부칙개업공인중개사 어떻대요? 예, 그러면은 법인은 어떻다는 거요? 기본적으로 법인도 포함된다. 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법인에서는 실질적으로 법인이 가입하는 게 될까요? 아니면은 대표,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될까요? 법인 대표가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협회를 그 다음 여기 설립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예.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설립이 뭐냐면은 강제적인 게 아니라 임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회는요, 임의법인이에요. 그런데 이 항을 보세요. 이 항을 보면 협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요, 법인으로 한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봐. 협회는요, 설립할 수 있다야. 근데 설립하는데 반드시 뭐야? 법인이어야 돼. 그러니까 개인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그게 여러분들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가 갖고 있는 법인으로서의 성격은요, 첫째로 임의법인이에요. 그런데 그 협회 이거 임의성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설립의 임의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입의 임의성이에요. 그러니까 설립의 임의성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야. 그 다음에 가입의 임의성은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의 회원이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독특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아 이게 전부 다 기본적으로 요 협회는 이제 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다 들어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입해도 되고 어떻다? 안 해도 된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협회의 성격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협회는요, 여러분들 거기 그 242페이지에 그 꼭대기에 보면 협회의 성격이라고 있죠? 거기 보시면, 예, 협회는 그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야. 뭐라고요? 예. 그런데 재단이야, 사단이야?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규정이 없으면은 원래요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중개사법 보고 중개사법이 없으면은 민법 보는 거야 상법 보는 거야 상법이 없으면 민법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는 비영리에다가 사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상법 안 봐 직접 민법으로 건너뛰어서 민법 준용하는 거요. 뭘 준용한다? 네, 민법으로 건너뛴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 다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협회는 인가주의라는 거요. 그러니까 인가법인이라는 얘기는 뭐가 아니다? 예, 허가법인이 아니라는 거요. 여러분들 허가와 인가의 차이점은요, 인가는 법률 요건 갖추면 그냥 해주는 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허가는 어떻다 그랬어요? 공무원에. 재량권이 발동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재량권 없다는 거예요. 원래요. 여러분들 민법에 있죠.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민법상 사단법인의 특징은요. 허가법인 원칙이야. 근데 공인중개사협회만큼은 독특하게 뭐다? 인가법인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국토부에는요. 여러분들 민법에 보면 이렇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무관청이 국토부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부 가면은 그 협회 설립 허가서가 있어. 근데 협회 설립 인가서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법인 설립 허가서죠. 근데 협회는 허가가 아니라 인가다 보니까 그 허가서를 인가서로다가 보고 본다 이렇게 인가서를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가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로요 협회는요 어떤 성격이 있냐면 협회는 복수법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복수법인이라는 거 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게 몇 번째이냐면은요 242페이지에 그 꼭대기 이제 협회의 설립 협회의 성격 거기에 4번 보세요. 4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 협회는 복수법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수법인이라 요 얘기는요 결국 뭐냐면 이런 거야. 복수는 우리가 둘 이상을 복수라 그러잖아. 그래서 협회는 두 개 이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 협회는 하나 있어도 두 개 있어도 세 개 있어도 상관없다 그런 뜻이야. 몇 개 있어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지 결코 두 개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협회는 그 외에도 협회가 이제 그 갖고 있는 특징으로는요 이거 외에도 이제 뭐 우리가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협회는요 등기법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인가 받으면 그냥 성립 설립되는 게 아니야. 뭐까지 해야 된다? 등기까지 해야지 협회는 설립된다. 그래서 등기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협회는 그 설립에 관한 모든 절차가 중개사법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상 법인이라고들 자꾸들 그러는데 민법상 법인 아니야, 협회는. 왜냐면 설립에 대한 것이 다 어디에 있다? 중개사법에 있어서 중개사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이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설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법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래도 중개사법상 법인이다. 이런 게 이제 협회가 법인으로 한다 할 적에 그 법인으로서의 협회의 성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협회가 뭐냐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건 협회의 설립 절차예요. 자, 이 설립 절차는요, 제일 먼저 민법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나요. 민법, 여러분도 아마 노트에는요, 과거에 민법과 제가 비교를 해가지고 썼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 민법 같은 거다 제외해. 그냥 중개사법에 있는 대로, 중개사법에 어떻게 적혀 있나 봅시다. 제일 먼저, 발기인이 모여 뭐해? 정관을 작성해. 두 번째로 창립총회를 열어. 세 번째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네 번째로 설립 등기를 해. 그래서 등기 없이 설립된 성립하는 건 아니다야. 단 발기인은 몇명 이상이 모여? 그런데 어이. 공인중개사 300명, 개업공인중개사 300명 하면 틀려. 회원 300명이야. 여러분들 여기 봐봐요. 어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데 여기 보시면 가입의 의무성 아니야. 그 얘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협회 회원이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 300인 이상이야.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300인 이상이 모여 하면 틀려. 누구 300명? 회원 300명 이상. 그리고 창립총회는 회원 600명 이상이 모여요. 단 서울에선 몇 명? 그다음에 각 시도에서 얼마?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꼭 30인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야. 특히 여러분들 요거하고 구별해야 될게 뭐라 그랬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 5230 아니야. 이거하고 좀 구별해. 5230은 어디에서 나왔어? 아주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냥 합격을 위해 완전 준비가 다돼 있네요. 예, 이게 거래정보망에서 우리가 다뤘던 그런 내용으로 이거하고 요거 5230하고 요거 구별해서 여기는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예, 300, 600, 120 이렇게 기억하자. 5230이 아니고 300, 600, 120. 근데 시험 문제는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 중에 보면 여기부터 나왔거든. 요걸 묻고 있는데 요거. 근데 300, 600, 120 해도 세상 없어도 우리 답답한 아줌마들 300부터 출발해야 돼. 300부터. 그래가지고 다들 우구구 틀리더라고. 예, 600부터 출발할 수도 있잖아. 예, 틀릴까요? 안 틀릴까요? 예, 틀리지 않고 여러분들 맞춰주십시다. 그래요.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 문제는요, 뭐가 어려운 거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발기인이 모여 여러분들 정관을 작성한다. 창립총회 뭐 600, 요게 보인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성립한다. OX.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성립해 설립 등기해야 돼. 예, 등기까지 끝나야 설립이 되는 거요. 등기 없이 X야. 뭐까지 끝나야 된다? 예, 등기까지 있어야 설립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적어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틀린 거 하나도 없이 다 적어놔. 그래 놓고 성립한다야. 이렇게 해서 X야. 어디까지? 여기서 설립된다야. 그래야 O야. 틀릴 거요, 안 틀릴 거요? 네? 그래요. 안 틀릴 거죠?
예, 제가 그 아마 문제에 여러분들 그저 오늘 나눠준 데 보시면은 저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이제 협회 설립에 관한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협회의 조직입니다. 그 244페이지에 있어요. 자, 협회의 조직. 이거 칠판을 갖다가 저기 왔다 갔다 하기 그러니까 여기 지울게요. 자, 협회의 조직은요, 여러분들 지부와 지회에 대한 거예요. 자, 이 지부와 지회에 대한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 법에 두 가지가 적혀 있어요. 협회가 지부 지회를 설치 한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그래서 얘네들은요 둘다 무슨 사항이야? 신고 사항이라는 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협회는요 여러분들 시도에는 지부를, 시군구에는 지회를 둘수 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두 가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거요. 자, 여러분들 일단 협회의 지부지회는 무슨 사항? 신고사항이야. 그러니까 이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 틀려. 인가를 받는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거 아니야. 뭐 한다? 신고사항이라는 거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협회는 여러분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지부지회를 두는 것은 무슨 사항이다? 정관사항이라는 거요. 정관사항이라는 것은 법규사항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틀려. 국토교통부 령에 의해서 지부지회를 둘수 있다. OX. 국토교통부 령에 의해서야 아니면 정관으로? 정관으로야. 그 다음, 둔다야, 둘수 있다야. 둔다 하면 틀려. 임의조직이야. 그러니까 강제조직으로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지부지회는 반드시 둬야 되는 거야, 안둘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강원도 고성 저 꼭대기에 공인중개사가 20명 있어. 지회를 반드시 둬야 돼, 안둘 수도 있는 거야. 안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지회를 둘수 있다. 여러분들 거기 법 41조 한번 볼까요? 244페이지 법 41조 보시면 이런 게 적혀 있어요.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뭐가 정하는데? 법이 아니야.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뭐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요. 정관사항이야. 그 다음에 맨 끝에 가면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둔다 하면 틀린 거야. 예, 임의조직이지 강제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회가 지부 지회를 설치할 때는 뭐 한다고요? 신고사항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항? 신고. 그래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협회에 대한 것이고, 자, 이것과 함께 여러분들 세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될게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수업했던 거야. 그러나 협회든 지부든 지회든 감독상 명령은 누가 한다? 예? 예, 감독상 명령만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요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틀리고 헷갈리는 내용이야.
반드시 감독상 명령만큼은 누가 한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245페이지 보면 협회의 업무가 적혀 있어요. 뭐가 적혀 있어? 협회의 업무. 협회의 업무는요, 여러분들 고유 업무하고 수탁 업무로 나뉜다는 거예요. 뭐하고 뭐로 나뉘어요? 예, 고유 업무와 수탁 업무로 나뉜다. 그래요. 그래서 고유 업무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거기, 자, 협회는 고유 업무 수행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어떨 때 이거 해야 한다고, 어떨 때 할 수 있다, 이거 다 외우는 거야? 그냥 좀 알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알기를 바라거든요. 여러분들 저거요, 이런 거야. 원래 고유 업무는 할 수 있다가 맞아, 해야 한다가 맞아? 해야 한다가 맞지. 근데 왜 저거 할 수 있냐? 저렇게 떠났냐? 누구들 입김이 들어갔다 그래서 협회는? 어? 강남 스타일이야? 예. 협회는요, 서울 사람들 입김이 아주 강하게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서울 사람들 로비의 결과야. 그래가지고, 고유 업무도 해야 한다면 세상 없어도 해야 되잖아. 근데 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그럼 되게 마음 편하잖아. 아, 이런 로비의 흔적이 남겨 있는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고유 업무도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어떤 거요? 예, 협회는 고유 업무조차도 할 수 있다야. 그럼 그 고유 업무, 거기 보면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있는데, 그 7번, 여러분들까, 7개 다 외우라 그랬어. 그냥 알자 그랬어. 그럼 어떻게 알냐? 여러분들 이거야. 1번 보세요. 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라고 적혀 있나요? 아니야. 어떻게 내가 나와? 누구? 협회는 누가 중요하다 그랬어. 왜? 이거래니까. 여기 보시면 협회는, 아이 지웠네, 임의성. 무슨 성? 임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립의 임의성, 가입의 임의성이야. 그러니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다 가입한 거? 그러니까 협회 사람들은요, 관심 있는 게 개업공인중개사를 관심을 가져, 아니면 회원들 관심 가져. 그래서 거기 보면 1번 회원이야. 3번 봐봐.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라고 적혀있어? 누구? 회원이야.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의 윤리현장 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야? 누구야? 전부 회원이야. 그 다음 6번 보세요. 6번. 비영리 사업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해? 회원이라고 돼 있어. 회원. 그래서 여러분들 고유업무의 특징은 뭐냐? 여기에는 전부 뭐로 적혀 있다? 전부 회원이야. 개업공인중개사 그렇게 나오면 틀린다 그랬어. 이거 첫 번째 기억하시면 그냥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거 보면 거기 2번이요. 부동산 거래 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뭘 그렇게 한참 봐. 어디 보는지도 몰라. 245페이지 시행령 31조에 두 번째 거 봐봐. 거기 보면 부동산 거래 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회원들이 다 누구야? 개업공인중개사야. 중개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야. 그러니까 거래제도가 관심 있어? 중개제도가 관심 있어? 그래서 중개제도인데 그걸 거래제도라고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자, 고개 드시오. 자, 고유 업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에 이렇게 나가, 아니면 회원, 그렇게 나가야 돼. 그 다음 여러분들 협회는 부동산 거래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를 한다. 중개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를 한다. 아, 그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협회가 세상 없어도 하려고 붙잡고 늘어지는 다음이 뭐냐? 그거는 5번과 6번이요. 5번이 뭐요?
거래정보망이야. 6번이 뭐요? 그래요. 그 다음 이거 이렇게 수업하잖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꼭 헷갈리는 게 있어. 그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협회하고 중개법인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전혀 다른. 중개법인은 뭐야? 개업공인 중개사야. 협회는? 그러니까 협회는 개업공인 중개사들의 모임이야. 아 그런데 그걸 구별 못해가지고서 맨날들 헷갈려해.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협회는 14조 업무 해 못해? 협회는 그럼 중개업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해. 협회가 언제 등록한 적 있어? 협회 밥 또 지었네. 협회는 아까 뭐라냐? 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저기 설립 절차 보면 그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하냐? 등기해가지고 설립되지. 오 달라. 이걸 헷갈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 그래가지고서 아주 특히 이거야. 아이 여러분들 거래정보망 중개법인 한다 못한다? 14조에 없었잖아. 14조 없어서 가지고 중개법인 못해. 근데 협회 거래정보망 한다 못한다? 그래요. 협회에서 하는 게 뭐 한방인가 뭐 있잖아. 한대니까 협회는. 협회는 거래정보망 운영할 수 있어. 됐어요? 협회는. 그런데 중개법인은 거래정보망. 왜? 아 14조 없으니까 못하지. 내가 있잖아. 수업하기 전에 내가 항상 맹세를 해요. 뭐 언성 높이지 않기. 촌스럽게 자꾸 그냥 그래놓고 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져. 에, 내 탓이오. 자 여러분들 먼저 그러한 문제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5번 6번 거래정보망하고 공제사업은 하지 말래도 얘네가 꼭 해.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는요, 여러분들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회의 수탁 업무입니다. 그거는요, 246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협회가 하는 수탁 업무는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요. 수탁은 첫째로 시험 업무. 두 번째로는 교육 업무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실무 교육, 직무 교육, 연수 교육이고요.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수탁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업무에 대해서는요. 법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죠.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누구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누구? 공협. 그 다음에 교육은 시 도지사가 누구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대학 있고 여긴 대학 없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업무는 원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이렇게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협회에 시험 업무 위탁한 적 있다 없다? 이거 위탁하면 어떤 일 벌어진다 그랬어? 시험 문제가 어려워진다? 더럽게 어려워진다? 더럽게 어려워진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협회의 시험 업무를 위탁한 적은 없어요. 예. 그러면 공은 뭐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어쨌든 법률적으로 협회가 여러분들 수탁받아서, 법에 의해서 수탁받아서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뭐요? 시험 업무하고 교육 업무야. 그런데 교육 업무는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까지도 수탁 업무다 아니다. 예, 이건 수탁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회원 교육은 수탁 업무다 고유 업무다? 회원 교육은요 고유 업무이지 결코 수탁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예전에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은요 245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시면은요 시행령 31조 거기 3호를 보세요. 3호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 앞에 회원 줄 쳐라. 회원 줄 쳤어요? 아니 동그라미.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및 그 다음에 뭐 적혀있어? 교육 동그라미 해봐.
동그라미 했어요? 동그라미 한 거 두 개 읽어봐. 회원고 교육. 됐어요? 고위업무요, 스타업무요. 그래요. 고위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무슨 업무? 스타업무야. 그러나 회원교육은 스타업무다, 고위업무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그거는 협회가 지금 업무를 수탁받아서 하고 있다, 아니면은 저거는 수탁 업무에서 빠져 있다. 예, 저거는 수탁 업무에서 현행 법에는 빠져 있다. 그게 여러분들 업무에 대한 거야. 됐어요? 그래서 아, 협회 업무는 고유 업무하고 수탁 업무로 나뉘는데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고유 업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야. 그 다음에 고유 업무 할 때 여러분들 그걸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개업공인중개사회 뭐 이렇게 나가, 아니면 회원 이거야. 회원이라는 거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중개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중개 그거라는 거요. 됐어요? 아,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수탁 업무로는 시험 업무하고, 그죠? 그 다음 교육 업무가 있는데, 교육은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수탁 업무에 들어있어. 그죠? 그런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수탁 업무다, 아니다? 그리고 협회 회원 교육은 수탁 업무다, 고유 업무다? 아, 이런 게 머릿속에 있으면 끝난 거야. 뭘 다 외워, 우리가 그냥 머리에 있으면 되지. 됐어요? 그럼 우리가 협회의 이 업무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뭐요? 제일 중요한 업무? 공제사업이야, 공제사업. 그래서 공제사업에 대한 것만 거기서 또 따로 보는 거요. 일단요, 공제사업. 거기 보시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다야? 고유 업무니까, 그렇지. 고유 업무니까, 예, 공제사업 할 수 있다. 자, 공제사업은 아까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했던. 뭘 목적으로? 예, 회원 간의 상호부조야. 그러면, 비회원은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OX. 비회원 공제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했는데. 비회원 공제 가입할 수 있다 없다? 네, 공제 가입하게 되면 자동 회원 돼. 뭐가 돼? 공제 가입하는 순간에, 비회원이 공제 가입하는 순간에 자동으로 회원이 돼. 그러면 회원 간의 상호부조 맞는 거요, 틀리는 거요? 예? 회원 간의 상호부조가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회원이란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의미 아니에요? 뭔 소리야? 여러분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개업공, 협회에 가입했어, 가입 안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저거 해야 되잖아, 업무 보증. 뭐 해? 업무 보증의 방법은 뭐가 있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업무 보증 방법으로서 보증보험 공탁 안 하면 뭘 할래? 가입해야 돼. 공제 가입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비회원이야. 협회 가입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공제에 가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왜? 아, 돈덩어리인데 그걸 왜 안 받아, 협회가? 대신에 그러면 법에 걸리잖아. 회원 간에 상호부조를 했는데 비회원도 가입할 수 있다면 법에 걸리잖아. 법하고 충돌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정관에 써놨어. 비회원이 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회원이 된대. 그러면 어이, 회원 간에 상호부조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그래요. 아, 뭔 소리인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군요. 어, 알아들어요, 이젠? 예, 알아들은 거야. 공제가 지금 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었어? 어?
왜 공제 가입해야 되고 뭐 이런 것 좀. 여러분들 우리가 등록 절차 했잖아. 개업공인 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 신청한다. 등록관청에서 등록해주고 뭐 한다? 통지한다. 그리고 나서 업무 보증하면 증교부가 있고 그리고 업무를 개시한다. 아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등록 절차였어요. 이때 업무 보증의 방법이 이거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하고 같이 다뤘잖아. 방법이 뭐가 있었냐?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이 있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증보험과 공제만 있는 건 뭐야? 만료 문제가 생겨서 언제까지? 다음 휴업 기간 중에 만료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학교요 재계약이 전까지 다시 가입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여기는 공탁은 만료 문제가 없는 대신에 어떤 거 얘기했어? 사망 또는 폐업했다 할지라도 몇 년간?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할 적에 요거 누가 해? 저 공제사업 누가 해? 협회가 한다는 거야. 협회가.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한 달에 1년에 25만 원 받아. 개업공인 중개사 4만 명한테 25만 원 받아요. 1년에. 여러분들 개업공인 중개사가 4만 명이 아니야. 개업공인 중개사 한 9만 몇 명 돼. 근데 그중에 정확히 인원수도 몰라. 그중에 협회 회원 4만 명이야. 그게 25만 원씩 받아 매년. 얼마?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요. 100억이라는 돈. 그러니까 서로 저적금 뭐해 먹으려고 그래? 협회 회장 해 먹으려고 그래요. 왜? 비영리 사업 아니야? 영리 사업이면 CEO는 머리가 어떻게 돼? 머리 사빠져. 근데 이거 영리 사업이야? 비영리 사업이야? 비영리 사업이다 보니까 뭐 사업하는 거 있어? 아니면은 이걸로다가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권익을 창출하면 돼. 개업공인중개사의 권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저 100억 갖고 뭐 하겠어? 아 그게 눈먼 돈이란 말이야 이게. 이거 한다니까 협회. 아이 참 대사요. 그게 공제사업이야. 그래서 이게 워낙 문제가 많아요.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게 거기 봐봐 여러분들 협회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246페이지 247페이지 248페이지 249페이지 250페이지까지가 전부 뭔 얘기야? 공제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많았나요? 처음에 한 두 줄이 있었나? 처음에 한 두 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점점 많아진 거야 이게요. 왜? 뭘 다루어? 눈먼 돈. 예. 그래서 공제사업은요 처음에 이거요. 공제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공제 규정을 정하여 누구의 승인? 예, 국토교통부. 나는 공제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요거 적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돼. 승인사항이에요.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야. 승인사항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책임준비금을 100분의 10 이상 두어야 돼. 예, 책임준비금 공제 여기 보십시오. 협회 수입에 대한 100분의 10일까요? 공제 수입일까요? 예, 전체 수입 아니에요. 여러분들 협회는 회비 받아. 회비 저거 아까 100억 말고 회비 또 받아. 회비 그게 한 달에 한 5천 원 정도 돼요. 그럼 1년만 해도 얼마야 그게? 6만 원이야.
그것도 또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오는 거야. 회비 또 받아. 근데 실제로 회비는 잘 낼까요? 안 낼까요? 그리고 처음에 가입할 때 가입비 한 50만 원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 처음에 중개사,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이거 할 적에, 어? 맨 처음에 등록할 적에, 아, 그때 협회에 뭐 모르고들 가입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입비 얼마 받아? 50만 원. 그리고 공제한다고 25만 원. 그리고 회비 6만 원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 그거 그러니까 뭐 다달이 내게 한꺼번에 그냥 일시불로 1년치 받아버려. 이게 다 무슨 돈? 아, 그거 한대니까 얘네. 아, 모르네. 안 내, 그러게. 근데 25만 원은 내야지. 이거 안 하려면 여기 가입하면 돼. 여기 가입하면 13만 원 정도 내면 돼요. 이것도 25만 원인데 한 3년 지나면 한 22만 원, 21만 원. 그리고 처음부터 버티잖아. 그러면 실적 올리기 위해서 얘네들이, 아, 이게 촬영하는데 내가 이런. 막 그 저기 20만 원대 막 깎아주기도 하고 그래. 예, 뭐 사람 사는데 다 똑같아. 예,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거요. 공제기준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책임준비금 공제수비의 100분의 10 이상은 책임준비금으로 둔다라는 거는 저도는 그러니까 협회에다 어떻게 노래는 거요. 이렇게 재놓아라. 쓰지 말고 갖고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예, 이 공제 사업에 대한 것은, 운영 실적을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요게요, 여러분들 시험에는요, 요게 운영 실적 공시라고 하는 요게요. 이게, 요거로 나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다. 승인이야, 이거는 널리 회원한테 가르쳐 줘야 돼. 그럼 뭐 공시, 언제 하냐?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야. 요게 시험에 2개월로 나와. X야. 그럼 시험에 왜 2개월로 나오냐? 저게 아직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서의 얘기는 요게 2개월로 되어 있고요. 과거의 중개사법에 저게 2개월이었어요. 과거에. 그 과거가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그때는 저게 2개월이었어요.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에선 저게 아직도 몇 개월로 돼 있어? 예. 근데 2개월이다.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다. 그래서 일간신문 또는 협회. 뭐, 여기도 봐봐. 과야 또는이야. 이게 협회 로비의 결과라니까. 일간신문과 협회 보라면 일간신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예? 공시해야 돼. 그럼 일간신문에 공시하면 돈 어떻게 돼? 아, 몇천 깨지잖아. 그러니까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근데 일간신문에도 이거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겠지. 왜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거에다가 해라 우리 하라 얼마 깎아줄게야 아니면은 깎아주는 거 별로 의미 없어. 3천 하래 해. 3천 정도 들여서 하자. 단 1천만 원 정도 어떡하나? 내한테 리베이트로 빼줄게. 하면 할래 안 할래 여러분? 에휴, 좋은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일간 신문에 이게 공시가 뜨잖아요. 그러면 아유 뭐 먹었네.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들 하는 거지. 됐어요? 그리고 홈피에 게시하도록 돼 있어요. 홈피에 어떻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어떻다고요? 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예요. 요게 운영 실적 공시 안 했을 때 뭐다?
여러분들 이거 공개규정 승인 안 받으면 이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OX 이거 아니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얘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그게 이건지 이건지 막 매번 헷갈려요 사람들. 여러분들 운영실적 공시 안 하면 뭐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어디다 한다? 일간신문과 협회보,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또는 협회보. 됐어요? 예. 그 다음,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딱 조항이 이렇게 있었어. 뭐, 조항이 몇 개? 아, 요거 세 개였던 거야. 이게 이제 점차 늘어난 거야. 늘어나서, 그 다음 늘어난 게, 이거요.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래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 이거야. 협회가 회원들한테 회비 받죠. 그 회비 받고 그다음에 가입비 받고 하는 그 돈하고 공제 사업에서 벌어들인 이 돈하고를 같이 합쳐서 같이 운영한다. 장부가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일반 경상비로 요 돈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일반 경상비로 쓸 수 없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협회 회장들이 머리 깎고 예? 단식 투쟁했어요. 아마 그 당시에도 촛불이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촛불 했을 거야. 근데 촛불은 그 당시 없어가지고 촛불은 안 하고 그냥 단식 투쟁만 했어. 그래서 국토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타협안을 제시한 게 그거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얘기는 결국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쓸 수 있다는 거야. 쓸 수 있도록 타협안을 제시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머리도록 길른 거야.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같은 조항에 있어요. 책임준비금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아니 저기 공제비는 별도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게 어떻게 됐다? 같은 규정에 있다는 거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사항으로 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사항이 두 개로 늘어났어. 옛날에는 공제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요거 하나였어. 근데 지금은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뭐야? 예,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두 가지가 같이 놓이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247페이지까지 내용이에요. 됐어요? 예, 247페이지까지. 그 다음, 자, 248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공제 사업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대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감독상 명령은 이거였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 아니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 지부 지회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죠?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게 감독상 명령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협회에 관한 모든 명령에 관한 문제인데 이 중에서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있어서만큼은요. 거긴 아까 필요할 때였잖아. 그러니까 협회 공제사업뿐만 아니라 협회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저기 회비 받은 것 같고 어떻게 뭐 잘못 쓴 것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협회 인원 회원 인원의 뭐 저기 이제 조사라든지 뭐 모든 문제를 갖다 다 감독상 명령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상 명령 이것만큼은요 일단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 지부지회에 대해서 감독상 명령할 때 보고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이거잖아.
공무원이 출입 조사검사 때 국토부 공무원이 나와가지고서 야 뭐 갖고 와봐 했다가 그걸 국토부 공무원이 그 공제사업에 대한 거 딱 펼쳐보고 이걸 이렇게 딱 그 보면은 안다 모른다. 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누가 하는 거야? 자, 누가 요청하는 거야?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해? 감독상 명령권자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이 해? 전문가니까. 예, 시정명령과 개선명령이라는 별개의 또 명령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5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위반시. 그러면 시정명령은 뭐냐? 제, 잘라 뭐 이러는 거. 됐어요? 개선명령은 아 요거 요거 쓴 거 잘못됐어.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 그게 시정명령과 개선명령으로 자 249페이지 보세요. 공제사업 뭐가 있어요? 9번. 249페이지 9번 뭐가 있어? 개선명령 있죠? 예, 거기에 보면은 요, 자, 읽어볼게요.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뭐라고 돼 있어? 공제사업이야. 운영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거나, 그죠? 예, 이거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10번 보세요. 10번은 보면 맨 끝에 가서, 그죠? 위반 행위를 어떻게 하도록?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어. 근데 이 시정명령은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요, 못할 우려가 있는 그 임원을 징계해임까지도 요구할 수 있어.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해서 9번, 10번 다 위반 시에는 얼마라고? 예,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 250페이지를 보시면 재무건전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요? 재무건전성 유지. 거기 보면 자본, 자산, 그 다음 유동성이야. 자본은 적절해야 돼. 적정성이야. 그 다음에 자산은 건전해야 돼. 그 다음에 유동성이 확보돼야 돼. 유동성 확보? 돈 갖고 있으라는 거요. 됐어요? 그래서 이 재무건전성은요 지급 여력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돼. 거기요 기억 보세요. 재무건전성 기준 기억 뭐라고 적혀있어? 100분의 10이야 100분의 100 이상 유지야. 예,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돼. 근데 그 100분의 100이건 뭘 모르나는 달랬어. 지급 여력 금액, 지급 여력 기준 금액 이렇게 있어. 그래서 무엇을 무엇으로 나눠?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것이 그게 뭐다? 지급 여력 비율로. 그게 얼마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는 지급 여력 금액 몇 글자? 지급 여력 기준 금액 몇 글자? 여러분들 엄마가 커야 돼, 아기가 커야 돼. 아기를 안고 있는, 업고 있는 엄마. 그럼 엄마가 더 커야지. 그죠? 그러니까 분모에 뭐가 있어? 기준 금액. 됐어요? 기준자가 분모로 간다. 그래서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것을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해서 얼마 이상을 유지한다? 100분의 얼마?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 한번 정리해봐요. 자, 제일 먼저 뭐 했냐? 협회가 가지고 있는 협회의 성격의 문제로서요. 협회는요, 설립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근데 설립하면은 반드시 뭘로 설립해야 돼? 법인으로 한다야. 그거였어요. 됐어요? 근데 협회가 법인으로서 성격은 임의법인이야. 가입도 임의적이고 설립도 임의적이야. 그리고 협회는 복수법인이야. 한 개 있어도 되고 두 개 있어도 세 개 있어도 돼.
그리고 비영리 사단법인이야. 그래서 중개사법에 그 내용이 없으면 직접 민법 규정,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요. 그리고 협회는 인가법인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등기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등기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중개사법에 설립 절차가 직접 적혀 있어서 중개사법상 법입니다. 그 다음 설립 절차를 봤어요. 발기인 회원 몇 명이 모여 정관을 작성해. 그리고 창립총회는 회원 몇백 명, 단 서울에서는 몇 명, 서울만 특별하다니까. 왜? 서울 사람들 로비 결과를 했잖아. 그리고 나머지 각 시도에서는 30명 하면 틀린다 했어요. 20명. 왜? 딴 동네에서 조금씩만 끌고 와도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모여서 정관을 통과시켜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인가를 받아. 그래서 성립한다, 아니면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등기법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협회의 설립 절차에 관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협회의 조직에 관한 문제예요. 협회는 지부지회를 둘 수 있다, 둔다? 둘 수 있다. 그런데 법규가 정하는 바야, 아니 정관이 정하는 바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부지회를 둘 수 있다야. 근데 지부지회를 두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사항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사항이다, 아니면 이거는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의 신고사항이다. 그러나 설령 거기다가 설립하고 거기서 신고를 했을 망정 지부지회 협회 다 감독상 명령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거였다는 거요. 그 다음에 협회 업무요. 협회 업무는요, 여러분들 고유 업무와 수탁 업무는 아니는데, 고유 업무 하니까 뭐가 떠올라? 회원. 그다음 부동산 거래제도 연구 개선, 중개제도 연구 개선. 아, 그거야. 그리고 수탁 업무가 존재하는데, 수탁 업무라고 하는 건 교육 업무인데, 교육 업무는 실무 교육, 직무 교육, 연수 교육이고,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아, 그 해당이 없다라는 거요. 그죠? 그다음에 시험 업무야. 그래요. 근데 실제로 시험 업무는 한 적 없다라는 거요. 그것이 여러분들 수탁 업무다. 그리고 회원 교육은 수탁 업무다, 고유 업무다? 아,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이 협회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뭐야? 아니, 그래서 공제사업에 대한 것만 따로 온 거야. 공제사업. 그래서 첫째로 공제사업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아, 고유 업무니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거요.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협회의 공제 비회원도 가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겨서, 가입한다 못한다? 그러면 회원 간의 상호부조라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기본 목적에 어긋나? 그러면 틀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나왔다고? 공제 가입하면 자동 회원이 돼. 그래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에 어긋나지 않게 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참 서울 사람들 머리 좋아. 그죠? 그런 이런 거야. 아, 이런 내용들 갖고 있는 거요. 그 다음, 협회 이제 공제사업을 위해선 제일 먼저 공제 규정을 정해.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그리고 책임준비금 적립해야. 그죠? 그래서 공제 수입이 얼마? 100분의 12 이상을 책임준비금으로 둬야 된다는 거요. 그 다음, 공제사업의 운영 실적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널리 회원들한테 알린다. 근데 일간신문과 협회보다,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다? 그럼 언제까지다? 회계년도 종료 몇 개월? 그래서 요거 제대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아, 이게 여러분들 협회 운영실적 공시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일반 경상비로 쓸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머리 잘랐다니까. 그래서 데모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예,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코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을 살짝 넣어줘서 살짝 딸리 쓸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데 못써 하고 이거나 하고 있겠어?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딴짓 하고 있겠어? 그러니까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게 됐어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협회 일반 감독상 명령처럼 여기서도 감독상 명령 할 수 있어. 그런데 전문가가 필요해, 여긴.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누가? 금융감.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법에 장관급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말고
유일하게 나오는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이야. 다른 사람 하나도 없어. 물론 여러분들 저 지난주에 저 토요일날 저랑 한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거기엔 법무부 장관이 나오죠 주로. 그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원래 중개사법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여긴 그렇다는 거야. 유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장 저희 국토교통부장 요청이 있게 되면 할 수 있다. 그 다음 여기에서는 잘못하게 되면 시정명령, 개선명령, 별도의 명령제도, 특별명령제도를 두 개를 더 갖고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일반 명령이 존재하잖아. 어떤 거 44조에 보면 이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은 협회 지부 지회에 대하여 필요할 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조사 검사할 수 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출입하는 그 공무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증표는 조사 검사 증명서 플러스 공무원증이다. 이런 걸 과거에 다 수업했잖아. 근데 그거 외에도 이렇게 공개 사업에 대한 건 별도 얘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협회에 대한 거 이게 끝이냐? 재무 건전성 유지잖아. 그래도 지급 여력 비율 얼마 이상? 근데 지급 여력 비율은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거야? 지급 여력 기준 금액을 지급 여력 금액으로 나눈 거야? 그래요.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본의 적정성, 그다음에 자산의 유동성 확립. 이걸 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럼 이게 다냐? 결정적인 거 하나 안 했어. 그래서 이러한 공제 사업을 감독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이 공제 사업을 감독하기 위해서 공제 사업 운영위원회를 두잖아. 248페이지 봐봐. 뭘 둬요? 그래도 여기는 이거를 심의 감독하기 위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원래가 감독이 목적이야. 여긴 둔다 둘 수 있다. 어디에? 협회에 둔다야. 실제로 이걸 갖다가 감독하려면 협회에 둬야 돼? 국토부에 둬야 돼? 그렇지. 그 협회에다 두면 이게 감독이 돼? 안 돼? 근데도 협회에 둔 거야. 그리고 둘 수 있다야 둔다야? 그래요. 그래서 협회 몇 글자? 둔다 몇 글자?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에 우리가 저기 있잖아. 정책심의위원회 첫날 수업한 거.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둔다 둘 수 있다? 그건 둘 수 있다 였잖아. 그새 헷갈려? 아 여기는 협회 두 글자. 둔 다 두 글자야.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기 이 동네 보니까 다 둔 다야, 할 수 있다야, 그냥 한 다였어. 다 둘 수 있다잖아, 다. 근데 여태까지. 근데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만큼은 어떻다? 둔 다야, 협회에. 예, 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248페이지에 보면 협회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있죠? 자, 인원 줄 치세요. 19명이네. 몇 명이네? 근데 19명 이내인데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 그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세요. 2번이 누구요? 구성 2번 협회 회장. 3번이 누구요? 협회 이사회 임원 중에서 선임한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임원이야. 임원 협회 임원. 그러니까 2번과 3번 어디 사람이야? 외부 사람이야 협회 사람이야? 협회 사람은 3분의 1 미만이어야 해. 19명의 3분의 1 미만이면 얼마요? 6명까지 된다는 거요. 2번, 3번은 몇 명 미만? 3분의 1 미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양괄호 8번 운영의 구성 있죠? 거기에 꼭대기 봐. 2번 및 3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얼마다? 3분의 1 미만이다. 그거요. 아이,
2번, 3번이 어떤 사람들이요? 협회 사람들은 19명 중에 3분의 1 미만이라는 거요. 됐어요? 예,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남자, 여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두는 거야. 성별 고려해야 돼. 성별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어. 그죠?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1번 뭐냐면 국토교통부 4급 이상 공무원이야 아니면 그냥 공무원이야? 공무원이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한 거요. 그 다음에 2번, 3번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4번은 협회 회장이 추천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1번은 대학교 부교수 이상이고요. 책임연구원 뭐 이런 거야. 부교수 책임연구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거기에는 변호사,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만 있어. 공인중개사도 있다 그랬어.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없었잖아.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요, 여러분들 공제사업에 일한 사람은 실무 경력이 몇 년 이상 있어야 돼? 5년. 그게 249페이지 꼭대기 봐봐. 몇 년? 그리고 미음은 여러분들 소비자 단체잖아. 여기에는 추천한 사람이야, 재직한 사람이야? 재직한 사람이잖아. 요거는 정책심의위원회도 어땠어? 똑같았어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러분들, 이 협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하고 차이점은요, 거기 1번을 보세요. 1번이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되냐면 국토부 4급 이상. 기억나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공무원 중에서 이거였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적혀 있어? 아니면 그냥 국토부 공무원이야?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야. 근데 여기는 협회 공제 감독에 관한 사람을 2번, 3번은, 사실은 이게 뭐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지, 사실은. 그죠? 2번, 3번. 아,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4번인 얘기인데, 그 4번이 정책심의위원회던 기억이 부교수야. 근데 거긴, 여기에는 부교수 외에 책임, 연구원. 그것도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심의위원회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만 있었어. 그죠?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 공인중개사가 있었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디그, 리을 뭐 이런 것들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특히 리을은 공제사업 쪽에 얼마 이상 근무했던 사람? 그 다음에 미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미음도 정책심의위원회와 미음은 어때? 겹쳐. 반 차이점은 여러분 거기에서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은 누가 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런 여러 명이 모여서 어떡하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거해요. 그래서 그게 6번이야. 6번.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 명씩 두 대. 그죠? 호선한다야. 됐어요? 그 다음에 임기도 2년이야. 임기 2년 갔죠? 단, 여기에는 연임 제한 규정이 있어. 1회 안하여 연임이야. 됐어요? 몇 대 안에서? 그런데 1번과 2번은 빠져. 1번과 2번. 1번이 누구야? 아, 공무원이야. 공무원은 왜? 순환보직이야. 딴 보직으로 갔어. 공무원이 중간에 싼 보직으로 갔어, 이거 하다가. 그러면은, 여기, 운영위원회 계속 있어야 돼? 아니면, 딴 보직으로 갔으니까, 이제 여기서 물러나야 돼? 2년 안 됐는데? 그래요. 그래도 2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 여기에 적용이 없다는 거야, 공무원은. 됐어요? 그 다음에 협회 회장. 회장이 독주에 10년 동안 해 먹었어. 그러면은 여기 못 들어오는 거야. 10년 자기 회장이 난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연임 제한의 문제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한 없어요. 됐습니까? 예, 그다음 여러분들 8번 보세요. 자, 누굴 또 간사와 서기야. 그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뭐만 뒀어? 간사. 근데 간사 그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누가 지명해? 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야. 위원장이 지명해. 됐어요? 근데 거기는 어떤 사람 중에서 지명했어?
국토부 공무원 중에서. 근데 여기는 어디에 뒀어, 이거? 협회 뒀으니까. 어디에? 그죠, 협회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해. 됐어요? 근데 간사만도 서기까지 있어. 그럼 여기서 서기가 하는 일은 뭐야? 없어. 없어. 그냥 두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9번 봐봐. 서기는이야, 간사는이야. 서기하면 틀린다는 거요. 간사는. 됐어요? 그 다음 10번 보세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 뭘 거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야. 근데 여기는 의결을 거쳐야 심의를 거쳐야. 그래서 요게 어떻다 그랬어? 차이가 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것이 공제사 운영위원회의 특징으로. 잠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정책심의위원회하고 공제사 운영위원회 구별이 잘 안 되고 있네요. 이러면 안 돼. 오늘은 정리. 그럼 내가 이거 2월 달에 이게 제대로 오니까, 요번, 그러니까 뭐야, 초에, 3월 초에 이걸 제대로 안 해줬나요? 두 개를 같이 비교? 그럼 딴 데서 했나 보다. 여긴 안 하고. 그러면요, 일단 쉬고. 쉬고 이 부분을 갖다가 두 개를 한번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해서 두 개 완전 내 걸로 만들어야죠. 끝내야지. 언제까지 둘지 질질 끌어. 이번에 끝내는 날이요. 예, 잠깐 쉬겠어요.